오늘은 부시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수영지구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임장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위치는요, 바로 정면에 보인 아파트는 신창 비바 패밀리 2단지입니다. 신창 비바 패밀리 2단지는 현재 KB시세 평균 3억 3천만원이며 최대호가는 4억 2천만원까지 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방 IUCL 1단지입니다. 우방 IUCL 1단지는 현재 KB시세 평균 4억 6천만원이며 최대호가는 6억까지 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방 IUCL 2단지입니다. 우방 IUCL 2단지는 현재 KB시세 평균 4억 2천만원이며 최대호가는 6억까지 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신창 비바패밀리 1단지입니다. 신창 비바패밀리 1단지는 현재 KB시세 평균 3억 3,500만원이며 최대호가는 4억 5천만원까지 매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창 패밀리 1단지 바로 옆으로는 수영초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영지구의 대형마트인 홈마트입니다. 내부를 찍진 못하였지만 생각외로 규모가 컸습니다. 신창 비와 패밀리 1단지 상가입니다. 우방 IUCL 2단지 상가입니다. 이 라인 상가는 아쉽게도 공실이 있어 보입니다. 수영지구의 개발과 맞물려 공실이 없어지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우방 IUCL 1단지 상가입니다. 작은 마트와 태권도 학원이 입점해 있습니다. 신창 비바 패밀리 2단지 상가입니다. 이제 차량을 이용하여 수영지구를 한 바퀴 돌며 간단히 이 지구에 대한 소개와 계획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제197회 2차 기획행정회의록에 따르면 이 지구는 당초 물류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공담 주민들의 반발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된 곳입니다. 올 6월 경기도로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올 12월 계획 승인 신청, 22년 12월 착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땡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교통재해 영향 등 여러가지 평가 용역 전자 입찰이 공고되었었습니다. 수영지구라 강담할 순 없으나 시기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며 용역기간이 약 24개월로 당초 계획했던 22년 12월 착공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23년 상반기쯤엔 대략적인 윤곽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영지구는 현재 직접 계획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명확한 확인은 불가능하나 봉담읍 현안카페인 봉담사람들의 게시글에 어떤 한 분께서 공동주택은 대략 2500세대, 공공시설과 중학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화성도시공사에서는 구상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신분당선 호매실 봉담 구간의 중간 정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지구의 우측 하단 부분으로는 휴행지구가 설립될 예정으로 타 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신축인 신도시급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지구가 개발될 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영지구는 아직 학군, 상권, 공원 등 많이 열악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미래 발전적인 입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이기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봉담을 진심으로 반하는 분들이 당첨되시길 기원합니다.